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알고리즘. 오늘은 전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 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몸 만들기 건강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7, 80%는 정확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못하는 이유가 좀 뭡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은요. 동작 자체를 정교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네. 동작을 똑바로 하면 네. 엄청 힘들어요. 그 동작을 피해가는 거죠. 좀 더 네, 네. 편한 동작으로. 네. 또는 그 근력 트레이닝을 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슴 근육을 좋아한다. 가슴만 한다든지. 좋아하지 않는 부위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해지고 편차가 커지죠. 충격은 근육에서 다 흡수해줘야 되는데 근육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관절로 가게 돼. 발달하라는 근육은 발달하지는 않고 쓰지 말라는 관절만 많이 써서 네네. 근육이 근력이 붙는 대신에 네네. 부상이 생기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공식대로 공식이 뭡니까? 근막 이완 그렇죠. 근막 이완 스트레칭 코어 운동 그다음 팔다리 운동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아. 보통 한 운동 1년 넘어서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본인이 다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 만드는 방식을 익혀버리면 네. 몸이 계속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평균 헬스 경력 2년 정도인 30대 초반의 남녀 4명을 좀 모셔봤습니다. 제대로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건지 고쳐야 될 점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체 근육 발달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했다 하는 그 다음날에 고관절이 많이 땡기거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제 하체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약간 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는 운동을 할 때나 이럴 때 자세는 삐뚤게 나오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고 상체 운동할 때 근육도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 몸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이렇게 다 스캔을 네, 나타나는 몸상? 자, 그러면 스쿼트 먼저 한번 해보시죠. 만약 여기서 요만큼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은 강해지고 이만큼은 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레인지를 다 쓰고 아. 그리고 리듬을 지금도 동일해요. 내려갈 때 2? 그렇죠. 천천히 쭉 천천히 쭉 근력 트레이닝이나 트레이닝은 약간 스타일이 남성적이에요. 힘을 빡 내고 막 다이나믹해야 되거든요. 슬로우 스탑 밀어 일어나세요. 쭉 스탑 이렇게 늦는데 번개처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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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땀이 나네. 그쵸. 그러니까. 땀이 나요. 지금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안 빨라진 거 아세요? 못했죠. 그렇죠. 거기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빵 치면 빡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반은 딜레이 돼서 마지막에 빨라지는 거. 왜냐하면 그 구간에 힘이 없는 네. 거예요. 네. 발목, 무릎 괜찮으세요? 발목이랑 무릎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오늘 가장 하드 트레이닝이 될지. 어떡해. 내일 뭐 중요한 일 있으세요? 괜찮죠? 제가 준비하면 스쿼트 네. 시작하면 아, 네. 네. 이거 그 호날두 아니에요, 호날두. 그렇죠. 시작.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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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오케이, 됐습니다. 멈추고 더 다시 좋아요. 두 개만. 라스. 더 빠르게. 미친 듯. 그렇죠. 그렇지. 미친 듯. 그렇지. 그렇지. 딱 하나 됐다. 저희. 속도가 붙어야 얘가 힘이 그렇죠. 배가 되거든요. 그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피드예요. 아 그래요? 그죠 보세요. 아, 그걸 진작 얘기해 주시지. 지금 진짜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는데요 저 중간중간에?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나이 드신 분의 특징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애들은요, 막 이러고 움직이잖아요. 속도가 죽는 순간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를 계속 권장하는 이유는 스포츠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없어요. 혹시 스쿼트 할 때 어디에 근육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체 중에? 여기. 그렇죠. 네. 네. 스쿼트를 무릎으로 하세요. 무릎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튕겨요, 이렇게. 무릎이. 네, 네. 아, 무릎만 튕기면 안 되고 사실은 힙도 같이 동시에 힘을 줘야 양쪽이 발달하는데 이쪽이 딱딱하고 네, 아, 이쪽은 말랑말랑. 허벅지 중심의 스쿼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하셨나요? 아니 제가 볼 때 그렇게 배우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허벅지가 되게 발달된 형태. 아, 그죠? 맞죠. 감사합니다. 아, 좋은 거 아닌데? 좋은 걸로 하는데. 스쿼트가 제일 크게 사용될 건 허벅지와 엉덩이 이 두 군데죠. 허벅지 앞, 엉덩이 이렇게. 엉덩이. 이제 이 뒤쪽은 약간 뭐 어시스트 정도의 느낌이에요. 정도. 내려가서 무게를 탁 걸면 힙으로 받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밀고 끝나면 얘가 다시 탁 펴주는 건데 얘를 모두 다 앞쪽 허벅지로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영상 보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얘만 사용하게 되는 형태가 그 허벅지보단 네. 엉덩이를 좀 사용하는 스쿼트를 하셔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발목 세우고 뒤꿈치로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올려서 폼롤러에서 몸을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하고 시작 위로 하나 어휴 여섯 호흡하셔야 돼요. 시작 스톱. 여기 힘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계속 있어요. 들어와요? 응, 그럼 그걸로 밀어요. 그렇죠. 그렇게 미는 거예요. 아, 네. 다시 내려와서 힘이 들어오면 가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세 훨씬 더 엉덩이를 편해 보여요. 마지막에 꾹 조여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 엉덩이가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동작은 다 괜찮으세요. 네. 근데 내려가는 속도랑 올라오는 속도가 일정하거든요. 비대해지는 건 되는데 네. 힘을 내거나 스피드를 내는 건 약해지거든요. 혹시 하나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일어섰을 때 힙을 너무 이렇게 뒤로 뺀 상태로 끝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끝내는데 힘 줘보세요. 허벅지, 엉덩이, 그렇죠. 힘 꽉, 더 꽉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딱 밀어 넣으면 좀 더 애플 힙에 가까워져요. 힙!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지금 됐어요. 더! 힙! 그렇죠. 라스트. 하나, 둘. 힙! 그렇죠. 됐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죠? 저도 힘들어요. 그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버디. 그렇죠. 버즈윙크라고. 네. 엉덩이가 윙크한다고요. 얘가 이렇게 있어야 돼. 얘가 팅 있어야 돼. 얘가 팅 윙크한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가 약한 경우 골반을 못 잡아서 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골반을 확 잡아 당기는 거죠. 그 어떤 원인인지 테스트해서 알 수 있나요? 네, 뭐 간단한 테스트로는 알 수 있는데 들어 올려 볼까요? 쭉. 정상이면 90도 이 발이 90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와야죠. 지금 45도밖에 안 올라오니까. 그럼 지금 코어도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할 수 있죠. 그럼 코어 테스트는? 코어 테스트 해볼까요? 네. 플랭크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면 힘들어 보이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거 발 조금 모으시고 됐습니다. 네, 시작. 아,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네, 반대. 아. 둘 다 좋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안 좋냐? 그럼 햄스트링 길이의 문제예요. 매트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역시 남자는 핑크. 자, 그대로 호흡 뱉으면서 30초 버티실게요. 지금처럼 햄스트링이 짧은 경우는 길면 1분까지도 가야 돼요. 땀이 그 버트윙크가 생기는 지점을 아세요? 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내가 버트윙크가 언제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떨어지려고 네, 하면 잡죠. 딱 잡죠. 그러다 보면 이 햄스트링의 길이도 정상으로 변해요. 아, 네. 스톱. 일어나세요. 다시 앞에 보시고 스톱. 일어나세요. 그 위치 기억하고 스톱. 푸시. 더. 그렇죠. 됐어요. 아. 버트윙크가 생기기 바로 전에 멈추는 거예요. 거의 아는 거. 거의. 네, 그렇죠. 아, 네. 알았어. 상체도 보면은 좀 공통적인 좀 문제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라운드 숄더가 전체적으로 여성분들한테는 있었고요. 네, 그렇다. 남성에게는 얘가 상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운동을 이쪽으로 하게 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은 견갑골이 뒤쪽에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 견갑골이 끌려 올라가는 문제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거죠. 얘가 좁혀져야 얘 간격이 좁혀지고 얘를 꽉 잡아야 라운드 숄더가 그러니까 이 날개뼈가 맞닿아야 돼요. 맞닿으면서 팔이 당겨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그거 할 때 호흡을 내뱉어주세요. 코어까지 잡히게. 그쵸? 견갑골로 꽉 저를 잡아야 돼. 안 잡히잖아 지금. 그쵸 지금. 좀만 가요. 스톱. 다시 와요. 그렇지, 당겨! 그렇지, 지금 나이스. 지금 보여? 그렇지. 얘가 갈비뼈에 붙는다 생각해야 돼. 당겨, 당겨, 당겨! 그렇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후. 그렇죠, 더 이거. 승모근은 지금 비중이 떨어지고 네, 밑에 손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아, 예, 갈비. 그렇지. 그렇게. 아, 이렇게 힘줘야 돼요.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제 등 운동인. 여기랑 등이랑 전체가 다 쓰여야 된다는 걸 좀 다시 생각. 이 상승모근이라고 하는 얘가 발달이 어우. 답답합니까? 그렇죠. 얘를 너무 붙여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많이 써요. 아. 여기 이만하신 분 보면 아이고 저분이 운동을 도대체.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 그 운동 잘한 사람이 그 상 징표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 잘못한 사람의 징표. 풀업을 추천드려요. 이쪽 근육을 발달시켜서.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를 발달시켜. 그래서 이 근육을 밑으로 당겨준다 이거죠. 그렇죠. 이 관절을 밑으로 내려주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얘가 당겨지는 높이가 네. 낮으면 팔을 많이 써요. 네, 네 많이 못 올리죠. 그렇죠. 이두가 네. 엄청 쓰였어요. 네, 네. 그죠. 얘가 당겨서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무밴드를 쓰죠. 아. 턱걸이 느낌이 아니라 가슴걸이 느낌이 돼야 스톱. 천천히 쭉 늘어뜨렸다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라스트. 어휴, 정신을 못 차리네. 너무 힘든데요? 몸이 훨씬 더 잘 열릴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펴져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이시영 씨 네. 등 네. 크게 톱니바퀴처럼 네. 생겼 그게 딱 요 부위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제 코어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코어는 좀 어떻게 좀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코어 운동을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복근 운동이라고 착각을 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코어는 네. 팔다리를 뺀 모든 것이 코어예요. 가슴, 복근, 등판, 엉덩이 등판. 엉덩이 등판.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상체 운동, 하체 운동 했을 때 계속 뭘 바꿔줬냐면 다리 운동에서 엉덩이 운동으로 바꿔줬고 팔 운동에서 등 운동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코어 강화 운동이에요. 그렇죠. 코어에서부터 팔다리로 뻗어나가게 제가 운동을 지도한 거예요. 팔다리 운동이 다 안 됐던 이유는 코어들이 다 제대로 안 됐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예.
몸이 이게 안정성이 없으니까 팔다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로 보면 이 코어 운동부터 먼저 제대로 다져놓고 팔다리 운동으로 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진짜 순서는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네. 코어 운동하고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게 오리지널 순서죠. 발은 이렇게 항상 세우고요. 네. 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엉덩이를 포함한 햄스트링 등판 운동이 되고요. 플랭크. 네. 근데 플랭크를 그냥 하면 코어가 발달이 안 돼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아야 코어가 강화돼요. 그래서 저희 전통적으로 플랭크에서 막 2분, 3분 버티는 건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안 그거 되게 맹신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다 바꿔야 되겠네. 왜요? 플랭크 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얘를 뭐 따로 이렇게 네. 네 사이드 플랭크도 90도입니까? 네 내일 다 출근 안 시키게 자, 5분 안에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던 자 그대로 위로 10개 시작 하나 천천히 둘 다리를 드는 과정에서 넷. 호흡을 뱉어주면 얘가 더 조여요. 내리고 두 분 유연성이 좋아서 자세가 제일 좋아요. 여덟. 호흡하세요. 여섯. 되겠다. 못 올래. 햄스트링 짜면서. 자, 터치. 호흡 셋. 뱉으면서. 핸드폰 떨어져요. 열. 천천히. 호흡. 넷. 누구야 이거? 뱉어야 돼요. 참지 말고.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둘. 뻗어. 그렇지. 셋. 잘해서요. 열 오케이 저랑 눈 마주치세요 셋 눈 마주쳐야지 넷 눈 안 마주쳐요 오 뱉어요 그렇죠 나이스 뱉어요 뱉어야 돼 그렇죠 나이스 잠깐 어깨 아픈 거 하지 말고 다리 들어 등등 얘를 들어 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등 근육을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쓰게 돼가지고 등을 만난 지 1일. 그래서 아까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위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다 동그랗게 다 써야 된다는 걸 좀 나름 이제 운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아 오늘. 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몸 상태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안 좋네요. 저처럼 운동하신 여성분, 남성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스트레칭, 코어 먼저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신다면 정말 예쁜 몸매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언! 고치고! 이해하면! 즐겁다! 건강! 아이디언즈! 고생하셨습니다.